간만에 올리는 일본 여행기 4편입니다. 이전 영상까지는 너무 조용해서 이번 영상부터는 특별히 녹음을 넣어봤습니다. 마침 또제 목소리가 무려 강수진 성우님을 닮았다 하는 분이 계시니 이 목소리 실컷 써주도록 하지요.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억빠니까 걸러들으세요. 아 아니 진짜 고마운 말씀인데 그냥 레알 억빠예요 그냥. 에이. 이번 영상도 3편처럼 벌레만 잔뜩 나옵니다. 먼저 보여드릴 벌레는 라코르 다이의 멋쟁이 사슴벌레입니다. 멋쟁이 사슴벌레라고 이름 붙은 종류들은 한국에 서식하지 않으며 전부 동남아시아의 우그룩을 모여 살고 있습니다. 시커먼 종류도 있고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지닌 종류도 있어 제가 참 좋아하는 사슴벌레입니다. 다른 사슴벌레와는 다르게 껍질이 매끈한 야자수가 활동 무대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리가 사슴벌레치고는 길고 얇습니다. 매끈거리는 나무껍질에 섬유질이 마구 돋아 있는 야자수에 붙어 있기 적합한 신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아주 빠르고 성질이 매우 사납습니다. 화내다가 지운 자 잡아질 정도입니다. 정말 희귀한 일부를 제외하면 멋쟁이 사슴벌레는 채집이 쉽고 수가 많아 아주 저렴합니다. 이 라코르다일의 멋쟁이 사슴벌레도 아주 흔한 종류라서 저렴한 가격,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컷은 그냥 전형적인 사슴벌레 수컷의 생김새를 하고 있고 암컷이 음... 특히나 예쁜데 이 사슴벌레 암컷은 가슴에 노란색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연지곤지를 바른 것 같은 이 아름다움 그리고 아주 반딱거리는 광택까지 어, 멋쟁이 사슴벌레는 사실 정식 이름은 아니지만 어, 정말 딱 맞는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 사슴벌레를 광사슴벌레라고 부릅니다 반딱반딱 광이 나니까 이런 이름이 붙은 거겠죠. 다음 사슴벌레는 벌레를 조금만 좋아해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녀석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사슴벌레 팔라완 왕넓적사슴벌레입니다. 필리핀 팔라완 섬에만 서식하는 종류로서 크기가 110mm를 넘어가는 거대한 사슴벌레입니다. 생김새는 한국의 넓적사슴벌레를 거대화시킨 모습으로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소소한 차이점이 있지만 그런 건 재미없으니 넘어가고. 이 사슴벌레가 유명한 이유는 그놈의 유튜브 유발련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사람을 망친다 할 네. 레알. 일본 벌레 싸움 영상에서 전륜한 싸움 실력으로 세계 최강의 사슴벌레라는 유명세가 퍼졌기 때문이죠. 저도 어릴 적에 그러한 영상을 많이 보면서 외국 벌레에 대한 환상을 키웠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 흔히 동물 서열 떡밥이라고 합니다. 누가 최강이고 누가 누구보다 세고. 솔직히 다 의미없는 역사 깊은 병림픽입니다. 자연에서는 센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센 거거든요. 촛간이 일부러 싸움 붙이는 환경과 자연에서 싸우는 환경은 전혀 달라. 싸움 영상만 가지고 어느 벌레가 가장 강하다고 단정하기는 굉장한 어불성설입니다. 그냥 재미로 길거리 싸움 구경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에 그치지 않고 한껏 진지를 빨아서 막 어, 누가 어심은 어쩌고 저쩌고 누가 다리가 어쩌고 저쩌고 야생에서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막 따지고 든다. 만약 여기서도 누가 누구보다 세고 최강한 누구인데 님 벌레 알못신? 라고 테클 건다면 그런 인간들은 바로 진지충 잼민이 어른이라 낙인 찍겠습니다. 제가 그런 족간들보다는 벌레 훨씬 더잘 알아요. 확신합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챙겨 보는 구독자분들은 이런 추한 진지충 어른이 잼민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이야기가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벌레 서열 떡밥에 불을 제대로 붙인 사슴벌레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놈이라서 그동안 쌓였던 속마음이 한 번에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싸움 실력은 노네를 치고 커다란 넓적 사슴벌레 종류는 대부분 굉장히 사납고 단단한 몸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올 두 넓적 사슴벌레에게도 해당되는 공통점입니다. 사슴벌레의 힘은 구할이 큰 턱에서 나옵니다. 무는 이미 가장 강한 벌레 중 하나가 사슴벌레인데. 이 거대하고 포악한 팔라완 왕럽적 사슴벌레에게 물리면 어떨까요? 어릴 때는 몸도 약하고 겁이 많아서 못했었지만 이제는 튼튼한 몸에 나이도 먹었으니 물려봐도 괜찮죠.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알고싶다 라는 욕망이 하늘을 찌르던 때 몇번이고 망설이다 물렸습니다. 팔라완 왕럽적 사슴벌레의 악력은 7kg이 넘습니다. 거기다 큰 턱에 돋은 좌절한 톱니같은 이빨들이 고통을 배로 증가시켜줍니다. 손톱이 접히는 게 보이시나요? 너무 아파서 빼려고 해도 꽉 물려 있어서 빠지지도 않더랍니다. 겨우 빼고 보니 이빨 모양을 따라 살이 찢어졌더라고요. 몇십년 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과 욕망을 해소한 순간, 손가락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도 제뇌 속에는 드디어 알았다라는 쾌감이 난리를 쳤습니다. 벌레를 사랑한다면 온몸으로 즐겨줘야 제맛이죠. 팔라완 왕넓적 사슴벌레는 크고 멋진 데다가 힘까지 강하다 보니 애완벌레로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슴벌레를 사육하며 더 멋지고 큰 사슴벌레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 명성 덕분인지 다른 넓적 사슴벌레보다 훨씬 비싸서 기본 10만원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워낙 키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 구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와 반면, 야생의 팔라완섬은 치안이 좋지 않아 유통되는 야생 팔라완 왕넓적 사슴벌레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놈의 이름은 왕넓적 사슴벌레 팔라완이쿠스 아종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식 이름이 없기도 하고 팔라완섬에서는 왕넓적 사슴벌레라는 뜻의 팔라완 왕넓적 사슴벌레가 워낙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니 이걸 쓰겠습니다. 이름 팔라완이쿠스는 이 사슴벌레가 서식하는 팔라완섬을 뜻합니다. 다음 사슴벌레는 팔라완 왕넓적사슴벌레와 친척 사이인 수마트라 왕넓적사슴벌레입니다. 종 이름은 왕넓적사슴벌레 야소카아종이지만 얘도 오래 전부터 수마트라 왕넓적사슴벌레라고 불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만 서식합니다. 기본 생김새는 한국의 넓적사슴벌레와 비슷하지만 큰 턱이 훨씬 굵습니다. 하지만 큰 턱의 이빨은 같은 수마트라 섬이라 할지라도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오다 보니. 구별할 때는 큰 턱이 아니라 이마 방패를 보고 구별해야 합니다. 이마 방패란 큰턱 사이에 튀어나온 저 돌기 같은 것입니다. 숨겨진 이야기지만 왕납적 사슴벌레 종류들은 지금까지도 종 구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격동의 사슴벌레입니다. 이 왕납적 사슴벌레의 종 구별은 전적으로 일본 곤충학자들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유전자를 분석해서 세세하게 나눈 것이 아닌. 겉모습과 생식기 모양의 차이를 근거로 나눈 결과가 지금의 왕넓적사슴벌레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야스오카 노부유키처럼 일본인 이름으로 지어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종 구별이 이루어지던 2000년도 초중반에는 유전자 분석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김새나 생식기 모양, 서식지 차이로 벌레 종류를 구별했던 게 기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전부 생김새가 다르고 두 종류의 특징이 섞인 듯한 애매한 벌레도 심심찮게 나타나다 보니 정확한 구별법이 아니라는 오류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라 왕넓적서슴 벌레입니다. 시대가 흘러 과거의 단순 관찰에 의거한 구별은 저물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구별로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후로도 왕록적 사슴벌레 종류 구별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라 왕록적 사슴벌레는 팔라완 왕록적 사슴벌레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애완 사슴벌레이며 큰 턱을 더욱더 두껍게 키워내는 유명한 사육인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벌레를 관리하는 나라이다 보니 야생 서식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 녀석의 무는 힘이 팔라완보다 강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얘한테도 물리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용기가 부족해서 물려보지 못했고 7월에 일본에 갔을 때는 물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느껴본 바로는 음뭐둘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 손가락 찢어지는 것 똑같고 피 나는 것 똑같고 음 다음 사슴벌레는 티폰 왕노적 사슴벌레입니다. 큰 턱의 모양이 앞서 봤던 두 왕납적 사슴벌레와 확연히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빨이 전부 위쪽으로 몰려 있는 듯한 인상이지요. 이 종류는 인도네시아 술라베시 섬에서만 서식합니다. 크기가 100mm를 쉽게 넘기는 거대한 사슴벌레며 체형이 길쭉하게 뻗어 있어서 뭔가 시원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묵직함보다는 미려한 멋이라고 할까요? 술라베시 섬은 섬이지만 한반도보다 살짝 작은 거대한 섬입니다. 이 섬은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야생 티폰 왕납적 사슴벌레를 아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90mm가 넘는 거대한 녀석을 구매할 수 있지요. 종 이름 티폰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최강의 괴물 티폰에서 온 것입니다. 티폰은 그 유명한 제우스도 겁먹고 도망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전설의 괴물인데 이 사슴벌레의 포악한 성질과 강한 힘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괴물 트위폰을 떠올린 듯합니다. 큰 턱을 어루만져주면 아주 좋아서 죽이려듭니다. 끝부분에 물리면 굉장히 아프지만 이빨이 없는 안쪽에 물리면 그냥 빨래집게에 물리는 느낌이라 그럭저럭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이 푹 파이고 잠시 멍이 들 정도로 힘이 강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프랑스의 곤충학자 앙리 부알로가 1905년에 잘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지만 같은 섬에 다른 왕납적 사슴벌레 종류가 섞여 살고 있어서 이름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영상 길이가 10분을 넘기다니 말도 안 되는군.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영상 하나에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지치시니 사편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오편은 음~ 심심할 때마다 편집하니까 조만간 올라갈걸요.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꼭 올라가겠죠 뭐.